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 또 그리고 최근에 반대 매매도 급증.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김종욱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6,111억 원에 달해서 이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네.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개인이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그만큼 빚내서 투자. 비투가 늘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최근 우리 증시가 하락장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이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에 좀 시달리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기준 반대 매매 규모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42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2007년 4월 이후 최대치라고 하고요. 또 지난 2일에는 반대 매매 금액이 153억 원, 10일에도 180억 원에 그쳤는데 이게 19일에는 400억 원대까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반대 매매는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매매를 말하잖아요. 크게 뭐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로 나뉘는데요. 네. 우선 미수거래를 설명하면 이자가 없는 대신에 주식을 외상으로 빌리는 거고요. 3거래일 안에 외상을 갚지 않으면 이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네. 반면에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90일 동안 좀 높은 이자율을 붙여서 빌려주거든요. 하지만 만기 전이라고 해도 투자자가 빌려서 산 주식의 가격이 140% 이하. 그러니까 최소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최근 주가 하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신용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로 좀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반대 매매의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이제 높은 가격을 쳐줘서 파는 게 아니라 전날 종가에 한가로 이제 매도 주문을 넣거든요. 네. 때문에 비트에 뛰어든 투자자 손실은 당연한 거고 또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증시가 좀 하락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 건데요. 때문에 이 같은 주가 하락에 좀 따라서 비트에 뛰어든 투자자 손실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연내 우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고요. 또 정부도 가계대출 옥죄기에 지금 점점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증시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나섰죠. 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예고를 이미 했고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포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 이르면은 이달 8월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한은이 아무래도 좀 부동산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의지 해소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이달로 앞당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태준 유한타증권 연구원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시장 금리는 증시 거래 대금과 역행하는 성격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증시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래 대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 대금 감소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건데요. 사실 이 현상은 저희가 올 초 1분기에 경험을 한번 했죠. 네. 미국이 장기 금리 상승세의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전해졌고 시중 금리까지 영향을 좀 준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1월에 우리 증시 거래 대금이 60조 원이 넘었어요, 일평균. 근데 이게 3월 들어서는 22조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도 3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큰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지금 19일 만에 매수 포지션을 좀 바꿨지만 앞으로 또 변동성 장세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 주요 산업들 있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피크아웃,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도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분위기입니다. 증시 전망,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악재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정신을 차릴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신호, 그리고 또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증시에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가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최근 9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갔어요. 8조 5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이 기간 팔아 치웠는데요. 물론 오늘은 좀 반전이 됐습니다만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급락을 로 인해서 반발 매수 유입이 좀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은이 이달이 아닌 연말로 금리 인상을 미룰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아마도 8월이 아니라면 10월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박석현 KTB 투자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 반도체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이탈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외국인 매수 유입이 좀 두드러졌던 화학과 IT 가전, 또 은행, 상사, 증권 뭐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 국면을 고려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